한수리 하고라 우리 박병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오늘 슈트를 입고 나타나시니까 네네네. 너무 멋진데요. 감사합니다. 예, 전에 또 그 은퇴 선수 협회에서 상도 받으셨잖아요. 네, 네. 그렇죠. 올해 좀 상 운이 있으시다고 느껴지십니까? 어떠십니까? 오랜만에 이제 시상식을 많이 참석을 했는데 네. 네, 지금까지는 상을 그래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네. 그 오늘 그 2대8 스타일은 예전부터 네. 항상 네, 추구하셨던 스타일이었는지? 아니요, 오늘 그냥 미용실에 갔고요. 맡기셨군요. 네, 그냥 맡겼습니다. 아, 예.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. 네. 박병호 선수 가장 라이벌이 좀 누가 있을까요? 오늘 골든글러브. 아무래도 뭐 로맥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냈기 때문에. 네. 네, 쟁쟁한 것 같습니다. 아, 로맥 선수. 네. 아, 그렇군요. 그 수상 소감은 좀 미리 준비하고 오십니까?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에요,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. 네. 그냥 받게 되면은 뭐. 받게 된다고 하면은 뭐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올해 부상만 없었으면은 홈런왕은 지금 가는 거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 올해를 좀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? 부상이 네, 일단 부상이 가장 아쉬운 그쵸. 것 같아요. 무슨 뭐 기록을 떠나서 목표로 세웠던 것들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부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혹시 상 받게 되면 네. 그 가장 먼저 메시지를 어느 분에게? 일단은 뭐 받으면은 나올 것 같아요. 바로. 네, 네. 아직은 뭐 별 생각은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병호 선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. 혹시 그 합의 판정이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? 네, 본 적 있어요. MC가 네. 바뀌었어요. 혹시 아세요? 모르겠습니다. 오유주 아나운서 저로 바뀌었는데요. 아, 네. 오늘 상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 출연 의사가 있으신지 좀. 네, 뭐 기회 되면은. 네네. 네. 고려해 보시는 걸로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상 받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